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참 힘이 없고 쉽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네. 좀 호재가 될 만한 이슈들을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주항공 역사의 중요한 이벤트가 또 눈앞에 펼쳐질 텐데 15일이죠? 네. 예. 그러니까 누리호가 이번 주에 드디어 이제 우주로 날아가게 되는 모습을 또 목격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이제 빅 이벤트가 있는 이번 주라서 저희가 소재로 삼아봤습니다. 누리호는 아시다시피 한국역 최초의 우주 발사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개발이 된 그런 것이죠. 근데 작년 10월의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보시다시피 1차 발사가 있었잖아요. 이 많은 국민들이 숨죽여서 이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잘 나가다가 아쉽게도 3단 엔진, 그러니까 이 7톤급 액체 엔진이 목표된 시간만큼 연소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조기에 꺼졌는데 지구 저궤도에 안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발사가 준비가 된 거고 이제 수요일 이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남 나로 우주센터에서 2차 발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1차 발사 때와는 좀 확연히 다른 점이 있는데 1차 때에는 위성 모사체를 싣고 날아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제 성능 검증 그 위성이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개발된 위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퀴브 위성이라고 하는 건 국내 대학들에서 개발한 거거든요. 이를 함께 싣고 날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 2차 발사에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자체 기술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1톤이 넘는 위성을 쏘아 올린 국가가 되는데 이게 성공이 되면 세계 7번째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빅 이벤트가 다음에 또 줄지어 있습니다. 바로 8월 3일에 다누리도 우주로 가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입니다. 2016년부터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 됐고 나사와 협력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스페이스X 아실 텐데요. 이 로켓에 실려서 이제 달을 향해 갑니다. 근데 달 궤도에 안착하며 한국은 또 세계에서 7번째로 쉽게 얘기하면 달에 가는 나라로 등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달 궤도에 한 12월 정도에 안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달 표면에서 그 위성처럼 도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달을 관찰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구를 벗어난 적이 없었는데 이제 달을 탐사하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성공하게 되면 한국 기술력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성공하면 또 2030년에 무인 탐사선을 보낸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독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도 우주 항공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팽배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가 우주 개발 같은 경우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이제 이전이 되는 그러니까 민간 주도 뉴스페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주 항공 산업은 훨씬 더 확장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 눈앞에서 볼 수가 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국가 주도로 하는 건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고 이제 민간 주도는 뉴 스페이스 시대로 전환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딱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3대 민간 기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스페이스 X가 있고요. 여기는 테슬라 창립자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 오리진이 있습니다. 아마존 계열인 거는 아시는 분 아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진 갤럭틱이 있는데 이 3대 기업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민간 우주 여행은 그 시대를 열었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또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국내에서도 중요한 거는 민간 기업의 성장성이 꽤 높을 수도 있다. 이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타진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약간 안타까운 거는 국내에서 투자는 세계만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만 해도 이 우주 관련 ETF가 다수 상장이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한 지난 3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나자산운용에서 우주 관련해서 ETF가 처음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또 갈 길이 많은데 그만큼 성장에 대한 여력에 대한 룸도 훨씬 더 남아있다라고 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은 날이고요. 어쨌든 국내에서 최근 누리호 제작에 참여한 민간 기업을 숫자를 세봤더니 한 300여 기업이 된다라고 했고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만 하더라도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중공업, 현대로템 등등등이 있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국내 시장에 상장된 기업도 중요하지만 상장이 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 그러니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 누리호나 뭐 이후에 있을 이벤트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현 정부도 힘을 이제 막 실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 시대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보 시절에도 중요 공약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뭐였냐면 항공우주청을 설립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판 나사이거든요. 그래서 세계 한 7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항공산업은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지라 투자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민간 우주 시대가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설레임이 약간 시장 전반적으로 드리워져 있는 듯합니다. 네, 또 얼마 전 블루 오리진 쪽에서도 또 다녀왔잖아요. 우주 여행을 계속적으로 지금 다녀오고 상황인데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주도에 뭔가가 나오기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관련주 관련해서 저희가 투자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쪽 섹터는 그래도 꾸준하게 네. 좀 괜찮은 모습을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누리호가 떠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음 달, 그러니까 8월이겠죠. 8월 같은 경우에는 그 다누리가 우주를 간다라는 소식에 이제 들썩일 수밖에 없는 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는 오늘 시장 어마무시하게 떨어지잖아요. 2,500선까지 고꾸라졌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악재 때문인데 어쨌든 올해 연초 대비해서 그 우주 항공주의 수익률은 꽤 선방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항공우주가 대표적으로 연초 대비해서 80% 가깝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안 좋은 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6만 원을 진입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데서 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증권사 탑픽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나로호 발사 또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부분인데 이 조립과 종합 관리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한국형 발사체 총괄 임무까지 맡아서 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이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올해 초 대비해서 20% 이상 올랐는데 지난 10일이었습니다. 지난 거래일이죠.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 장중에 6만 원 선을 돌파했는데 이게 5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LIG 넥스원 역시 올 초 대비해서 20% 넘는 상승률을 또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스템이나 세트랙 아이도 있는데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그 원앱이라고 해서 위성 인터넷망 기업이거든요. 이에 투자를 하면서 이사진으로 이제 참여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긍정적이었고 세트랙 아이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대 주주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련주들이 다 묶여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우주산업에 대한 발전 기대감이 이쪽으로 훈풍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냐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오늘장 뭐 3%까지도 올라갔다가 지수 빠지면서 지금 그래도 강보합권을 또 유지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다른 종목들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방위 산업의 이중 수혜가 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네. 방산주로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호재거리가 꽤 있어요. 예, 예. 관련 종목들이 방산주로 또 함께 엮이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슨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잖아요. 이중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왜 이게 떴냐 하면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전쟁 이슈가 있으면서 각국에서 방위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이슈도 있었는데 이 미국 방산 시장의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수혜로 거론이 됐기 때문에 또 여기에서도 이중 수혜네요. 이렇게 받아 올라갔습니다. 근데 방산주는 사실 예전을 좀 생각해보면은 일회성 테마주를 좀 움직이는 게 컸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 약간 달라질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는 수출 실적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작년에 유의미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업체들의 해외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았거든요. 의미 있었고요. 경쟁력이 부각이 됐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이게 전망도 좋은 게 올해 국내 방산업계 수출 금액이 100억 달러를 기록을 할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12조 5천억 원인데 이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이 되면은 이게 위상이 올라가게 되고 국가 여타의 그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면 앞으로 수출 경쟁력이 더욱더 부각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까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증권가에서도 관련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났고 예.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항공우주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모두 같은 맥락에서 최근 목표 주가 상향 소식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발사 이후에 지난번에도 그랬습니다만 재료가 소멸되면서 이제 주가가 또 바로 빠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종목 중에서도 어떤 거를 봐야 할지가 좀 고민도 되실 것 같아요. 네. 예,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까? 네, 전반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 우주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왜 우리가 지면, 수면 이걸 넘어서 이제 3천 공간으로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변혁의 혁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굉장히 집약적인 첨단 산업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산업이면서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그런 산업인데 일반적으로 정부의 좀 지원 좀 필요한 섹터이기도 해서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 수혜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특성상 아무리 큰 이벤트가 있어도 그 이벤트가 소멸되고 나면 주식의 차익 실현 매물이나 어쨌든 그런 부분이 흘러내려올 가능성은 있거든요. 예. 그러나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8월에는 또 우주 발사체가 우주를 향해 갑니다.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좀 언급을 해드리는 거는 신규 매수 측면에서는 좀 보셔야 된다 이런 예.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주 항공주가 특별한 조정 없이 우상향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유한 이들의 영역이다. 만약에 신규 진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재 주가에서 5에서 10%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가 매수의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연구원들의 이제 분석을 보면 누리호도 있고 다누리도 있고 이런 단기적인 이벤트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에 누리호 2차 발상 성공 이후에 27년까지 6기가 또 발사될 예정이라서 성장 모멘텀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스페이스X처럼 발사체를 회수해서 재사용하면 굉장히 그 비용이 절감이 된다라는 부분에서 우주 민간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당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이 이벤트가 끝나서 차익 실현이 나오더라도 굉장히 우주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보물단지같이 장기적인 투자처로도 괜찮다라는 부분에서는 이견이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일섹터로 단기적으로 재료가 나왔을 때 보는 경우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이제는 이제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좀 장기적으로 볼만한 섹터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거네요. 대신 지금 신규로 접근하실 때는 좀 5에서 10% 조정이 나올 때 고려하시면서 들어가면 좋겠다는 전략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이 우주 항공 섹터 쪽이 누리호 발사와 그리고 앞으로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좀 우리 지수에 대한 좀 모멘텀을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